네, 지난주부터 새로 시작한 코너죠. 신기주의 신기한 문화사전 시간입니다. 신기주 문화 칼럼니스트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오늘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음, 관심을 끌어서 돈을 버는 이른바 관심 경제 이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laughs> 네, 저도 관심 좀 끌어보려고. 네. <laughs> 대체 뭡니까? 네. 아 네, 어, 4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있어요. 네. 이 라이브 생방송입니다. 라이브 생방송. 그런데 진행자가 어, 생방송에 성희롱적 반응을 한다. 네. 이게 방송 사고일까요? 아니면 어, 방송 사건일까요? 이게 여러 번 이어졌기 때문에 음...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의도한 실수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겠고, 그게 어... 당연하지, 당연한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와 사건은 의도성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그 그 어제였습니까? 어, 성희롱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러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 사건이 터졌는데요. 6월 음. 19일 어제였죠. 네. 그 아프리카 TV의 유명 BJ 네, NS 네, 네, 네. 남순 외질해 감스트 이3인방이이 음. 합동 방송을 하던 과정에서 네. 그 당연하지 게임이라는 걸 합니다. 당연하지라는 건 무슨 질문을 하든 무조건 당연하지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지금도 해보고 싶습니다만 지금 <laughs> 할수 없는 것이고 당연하지. 네네. 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성희롱적 발언이 나와요. 그게 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 나오게 됩니다. 음. 아, 이 과정에서 이제 어그로를 끌었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어그로라는 게 자주 나오는 네, 네 이제 네. 요즘 용어죠. 그 도발 또는 야구르게 한다는 어그리버베이션 이 약자인데 아. 보통 게임 용어입니다 네. 근데 요즘 그 소셜 네트워크상에서는 이렇게 자극적이고 못된 말을 통해서 관심을 끄는 걸 어그로라고 하는데 음. 어그로를 끌어서 관심을 모았던 거죠 이분들은 성별이 어떻게 돼요 이 유명 비제이 (3인방) 네두분은 남성분이고 한분은 음. 여성분입니다 어, 네. 그런데 그 성희롱을 한 거군요 발언을 네 맞습니다 음. 네, 사실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그왜 그럴 것이냐. 사실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관심 경제라는 시스템을 이해해야지. 네. 아, 이분들이 왜 이랬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음. 아, 왜 관심을 끌까?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 돈이 되는 세상이 됐기 그렇죠. 때문이요. 관심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 BJ 분들이 별풍선 받는 건 아실 거예요. 유명하죠. 이게 돈이죠. 이게 꽃 돈이 관심입니다. 맞습니다. 음. 네, 놀랍게도 네. 근데 특히 이세 분이 유튜브에서도 활성하고 있는데 네. 그 NS 남순 90만 음. 명. 오. 위질해 82만 명, 음. 감스트 130만 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아, 유튜브 역시도요 구독자, 조회수 그리고 시청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광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익을 배분합니다. 음. 결국 영상에 대한 대중적 관심, 그러니까 어그를 로 끌면 그게 곧 돈이 된다. 그 그러니까 좋은 거든 네. 나쁜 거든 뭐 욕을 하든 뭘 하든 일단 관심 끌자. 네. 그리고 이제 일종의 호객 행위인가요, 이거? 관심 <laughs> 끌자 뭐 이런 건데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가 관심 경제라는 말씀이 시군요. 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게요. 관심 경제를 처음 얘기한 사람은 음. 그 토마스 데이븐포트 교수입니다. 네. 이 경영 고루들의 구루라고 불리는 경영의 3대 애널리스트라고 불리기도 하는 유명인물인데 이데이 데이븐포트 교수가 관심의 경제학이라는 것쓴게 벌써 2006년이에요. 음.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Attention e c o n o m y 라는 개념이었는데, 네. 2006년이면 뭐냐면 페이스북이 창업한 해입니다. 어, 그렇군요. 네, 그리고 2005년에 네. 유튜브가 창업했고 음. 구글이 유튜브를 2006년에 16억 달러 인수했으니까 16억 이때 이미 달러. 지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관심 경제가 태동하던 시기에 네. 데이브 포트 교수가 관심의 경제학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음. 미래를 예견했던 거죠. 그래서 네. 재밌는 거는요, 관심이 돈이 된다는 거 우리도 어~ 부지부식 중간에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쓰는 언어들을 보면 알수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로 보면 관심에 따라붙는 동사들이 뭐~ 관심을 주다 음. 뭐 관심을 쏟다 관심을 기울이다 그렇죠. 또는 관심을 뺐다 네. 관심이라는 게 주고받을 수 있는 재화의 일종이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laughs> 그렇군요. 영어는 네. 더 심한데 네. 어~ 페이 어텐션이죠. 어텐션. 네. 이게 음. 예, 사실 뭐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어, 네, 제로페이 다 있습니다만 <laughs> 네. 관심 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용어예요. 예, 토마스 데이븐 포트 교수가 관심이 제어라는 네. 것을 입증한 다음에 음. 현대 경제를 이루는 4대 요소를 정의하는 그게 토지, 자본, 노동 그리고 관심이라는 겁니다. 토지 자본 노동은 참으로 그 전통적으로 많이 들어봤는데 네. 관심은 약간 생소하지만 사실은 관심 없으면은 돈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그이 네. 관심이 그 어느 덧 아예 그냥 4대 요소 중 하나로 그냥 들어온 거네요. 그걸 지금 현재 미국의 어 주식 시장에서 큰어 시총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이름만 놓고 봐도 알수 있어요. 음.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른바 어. 이 팡이라고 불리는 이 네네. 기업들 모두 다 어. 관심을 먹고 살고 관심을 돈으로 바꿔서 특히 우리의 관심입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을 돈으로 바꿔서 음. 성장해온 기업이에요. 네. 그 2006년에 시작돼서 네. 2019년 지금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이루고 있죠. 근데 이게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관심을 어디 기울이는데 그 관심이 네. 재활하는 것도 모르고 이게 네. 유한하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포트로 쓰죠. 왜냐하면 어. 관심은 시간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어떤 특정한 음.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려면 음. 그 순간에 내 시간과 아, 기회 비용을 쓰는 거죠. 네네. 그 시간에 다른 걸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어,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시청하시는 정치자분들 네. 그리고 신기주의 신기한 문화사전을 듣는 분들 모두가 다 관심을 어, 페이하고 계시는 어,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대중의 시간은 유한하고요. 음. 정보의 시간은 아, 무한하니까 네. 사실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죠. 음. 그래서 점점.

어느 순간 중단하시는 분들 내가 여기 시간을 너무 많이 쏟고 있더라 이러면서 네. 잠정 중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아 기회비용 음 어찌됐든 관심을 끌지 못하면 사업도 할수 없고 이제 성공도 못하는 세상이 온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네. 어, 만인에 대 만인에 대한 관심 뭐~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고도 음. 할수 있겠는데 무한한 관심을 놓고 하는 경쟁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 또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광고나 또는 뭐~ 미디어 뉴스를 통해서 하는 관심 익숙한데 지금은 개인들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 디 어~ 비제이들조차도 네, 네. 관심을 놓고 경쟁을 벌이면서 음. 어그로를 끌고 어~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네. 그니까 중요한 것은 어~ 관심이라는 유한한 수요를 놓고 너무나 많은 공급자들이 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어쨌든, 이제, 어그로란 단어를 쓰셨는데, 이제 점점 심하게, 그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좀 위험 수위까지 넘어간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관심 경제의 또 다른 표현이 요즘. 관종 경제다. 관종이라는 네. 단어 많이 쓰죠. 네, 관종이라는 표현이 네. 이제 뭐 사실 국어 사전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다만 네. 소셜 미디어 등에서 대중 공권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핵심 용어, 수단 음.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음. 뜻하는 거죠. 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투이 삼인방이 성희롱 정 발언을 했던 의미적으로. 것이겠고요. 음.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이었는데 그 보배드림이라고 하는 자동차 네네. 유통 사이트에서 어 나를 도와달라라는 글을 올린 분이 있어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렵다. 아, 이런 글을 올렸을 때 처음에 관심을 보이지 음.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어떻게 했느냐? 아, 이 분이 어떻게 했느냐? 음. 어 그런 글을 보고 어떤 분이 어, 우리 집에 어, 쓰레기가 잔뜩 어, 담긴 택배를 보내더라. 아. 이거나 먹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아, 거예요. 기억나요. 네네. 그 순간에 모두가 다 분노하면서 관심을 보였고 아. 어떤 분들은 돈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거짓말. 네. 쓰레기 참. 택배 거짓말. 그러니까 음. 혐오 코드를 이용한 일종의 어그로를 끈 형태의 <laughs> 관종 경제 의 어떤 이면이었을 텐데 네. 대중이 분노했어요. 분노했던 이유는 1차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지만 2차 음. 관심 경제 또는 관심 경 관종 경제의 개념으로 보자면 음. 내 관심을 네. 낭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 이제 관종 경제 혐오 코드까지 활용해서 돈을 번 거네요. 맞습니다. 네. 혐오 코드라고 하는 게요. 관종 경제 가장 중요한 그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텐데 네. 일부 기업들은 특정한 집단을 비판하거나 비난함으로 해서 관심을 끌고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한 다음 음... 그게 비난 여론이 일끌러면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 라고 사과를 하죠. 네네. 제가 기업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리는 분야가 따로 있으시죠? 따로 어. 네. 어, 네. 어디던가요? <laughs> 정치권이죠. 그렇죠. 정치인들은 이걸 통해서 표를 얻잖아요. 음. 특정 집단을 어~ 분노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어, 미워하게 하면서 혐오의 대상을 강인시키게 하고 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면서도 자신들은 돈 또는 표를 얻게 되는 음. 이런 식의 어떤 혐오 코드를 이용한 관정 경제가 지금 관심 경제를 아~ 어, 좀고 있는 겁니다 음. 정치인 말씀하셔서 이 정치인들은 자신의 부고 기사만 아니면 좋던 나쁘던 <laughs> 뭐든지 좋아한다 언론에 나는 걸 그런 얘기를 참 정치부 있을 때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네. 요즘도 그런 맥락에서 막말을 계속 하시 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사실은 음. 걱정되는 거요. 어, 이게 그 시장 경제가 정치권처럼 그렇게 막말이 오고 가는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러니까 관심 경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 적절한 컨텐츠를 통해서 대중적 관심을 얻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팔 수도 있고 네네. 상품을 팔수 있다. 네. 과거엔 이게 그 대기업이나 레거시 미디어들 방송다 신문 뭐 라디오 이런 것들이 독점했던 시장이었는데 이걸 음. 개인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중적 관심 음. 관심이 골고루 분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어, 죽어가는 골목상권에서 살려나가기도 네. 해요. 예를 들면 골목상권에는 청년 창업자가 그렇죠. 유튜브나 또는 음. 뭐 팟캐스트나 이런 식의 미디어를 활용해서 인스타그램업을 하게 네, 네.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겠죠. 아니면 요즘 많이 보는 것인데 음. 어, 평범한 할머님이 아. 엄청난 스타가 되기도 하죠. 누군지 네. 알아요. 저도, 네, 저도, 방만의 저, 네. 저도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네, 네. 관심을 끌고 그 관심을 통해서 대중이 스타가 되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다 즐겁고 또는 전체적인 공리가 집단의 공리가 증진된다. 이건 네. 굉장히 어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기술 발전의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독점적 유통 권력이 해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복리 공리의 이제 우호한 것이니까요. 근데 네. 문제는 관종 경제는 관종 경제. 네, 관심 경제 이런 저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그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 그러니까 결국 관심의 총량이 줄어들게 만드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음. 우리가 이런 미디어 또는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게 돼요. 네. 그게 정치 네. 어 여론 오피니언 시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아. 일이잖아요. 음. 정치 증이 그렇죠. 벌어지게 되면서 안 보게 되고, 네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그게 음. 사실 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역시 경제는 언제나 총합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하는데 음. 문제는 그런 진화 방향을 네. 망가뜨리는 부분이 관종 경제고요. 네. 관심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음. 어두운 그림자에 드리우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어, 문자 우리 신기주 칼럼니스트 분석 들으면서 아주 짧고 굵게 문자 주셨어요. 3947번 님 인정. <laughs> 네. 어 이런 문자 저는 처음 봅니다. 네. 네 관심을 끄는데 제가 성공했군요. <laughs> 네. 인정. 단어 하나로 정말 네. 인정 받으셨고요. 오늘 설명 듣다 보니까 한마디로 아크가 양화를 구축하는 한마디로 몰아내는 그런 방식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알겠습니다. 신기주의 신기한 문화 사전 지금까지 신기주 문화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